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복음 방송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담당하는 레베카 윤입니다. 오늘은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많이 알려지신 우리 신명수 집사님을 모시고 그의 삶의 역정과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겸해서 간증하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필라델피아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분의 성함이 우리 신명수 집사님 같아요. 그만큼 필라델피아 노인회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뵙게 돼서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제가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의 말씀의 억양이 평양에서 태어나시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자라고 평양에서 또 공부도 하고 평양에서 공직생활도 하고 제가 20살 넘도록까지 평양에서 살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평양은 동양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혹시 교회를 나가셨겠네요? 예. 저는 그 성당에서는 교회를 못 나갔고 어린애 때는 형님들 따라서 뭐 과자도 얻어먹으려 그래 교회 좀 다녔죠. 예. 예.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만 다니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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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다가 어떻게 남한으로 오게 되셨는지 그 말씀 좀. 호호는 제 어머니가 제가 난 지 9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네. 나는 아버지 아자도 말 못해보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났습니다. 네. 삼형제 가운데 맨 막내로 났는데 그저 내가 하자는 대로 살아왔죠. 형님들도 다 내 말대로 잘 해주고 해서 그렇게 살아나왔는데 6.25 동란을 겪게 됐어요. 네. 동족상제 6.25 동란을 겪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잠깐 그 유엔군이 후퇴한다 그러면서 잠깐 후퇴했다가 일주일쯤 되면 다시 올라온다 이래서 그 나이 많은 어머니를 혼자 놔두고 형님하고 같이 그저 잠깐 나갔다 온다 그러면서 피난 나려한 것이 이렇게 60년이 넘도록까지 저 어머니하고 완전히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일사후퇴 때 같아요. 예, 일사후퇴 시기요. 예. 그래서 쭉 이제 부산으로까지 다 우리 이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갔었죠. 예, 피난. 그래서 우리도 부산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예? 부산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 부산에서 이제 맨 처음에 내려가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우선 밥은 먹어야 되고 자도 잠도 자야 되고 해서 부두 노동을 했습니다. 형님과 같이 부두 노동을 하고 참 어렵게 그 굴곡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제가 그때도 그 참 피난통에 그 취직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울 때에 저는 그 아주 유명한 낙양고등고학과가 수학선생으로 교사 발령을 받게 돼가지고 그날부터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평양에 계실 때 화학공학을 전공하셨죠? 예, 제가 공부를 응용화학과를 했죠. 응용공업화학과도 역시 고학 기초가 다 수학이니까요. 그래서 참 큰 도움이 됐네요. 남한에 오셔서. 그러시다가 한 10년 후에는 또 이 교편 생활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그 10년 하고 나니까 정말 전 교직 생활을 좀 실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교장 선생님한테 드리고 사회생활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죠. 나와서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것이 국화양조장의 지배인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잘 되셨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대구 용천에 가서 내 개인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상당히 그 성장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한 그 부도 이루고 그랬는데 네. 결국 그 사람을 사귀는 것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돈의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네. 내가 아주 부도를 내게 됐어요. 네. 네. 그것도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 네. 사기를 당해가지고 내가지고 그 정말로 그 털터리가 돼가지고 네. 서울로 그때는 애들이 다섯이 있었을 때입니다. 네. 그 다섯을 끌고 서울로 네, 갔어요. 네, 네. 네. 서울로 가서 참 그 말 못할 그 굴곡의 생활을 했죠. 하다가 네. 제 그 제자가 한 사람이 나를 찾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그 부산에 경찰국에 있는데 네. 경찰국에 있으면서 자기가 또 사업을 하나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선생님을 많이 찾았던 아이예요. 네. 그래서 나를 파출소에서 나를 불러서 가니까 자기가 정동길이라고 그러면서 네. 한번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제초와 내려가서 대접도 많이 받고 또 그리고 이제 사업도 하려는 장갑 공장을 하면서 장갑을 보내드릴 테니까 장갑 도매상을 하라고 네. 이렇게 도와줘서 제가 한국 저 서울에 와가지고 네. 수원을 비롯해서 장갑 도매상을 해서 크게 성공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때까지도 교회 생활로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었어요? 교회 생활이요? 예. 왜요? 그때 하셨어요? 그때는 뭐 이제 예전을 영접했을 때니까요. 아,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영접한 건 55살쯤에서 했는데. 예, 예, 예.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편안한 마음이 언제나 내 가슴속에 네, 마음속에 네, 네. 사랑이 아주 깊이 간직되어 있었을 때예요. 네. 그래서 대하는 사람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예. 또 더욱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후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예. 부정을 하지 않고 정직한 생활만 예. 가게 됐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찾으신 후에는 이렇게 생활이 변화되셨군요. 예, 평안하시고 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런 후에도 아마 이 사업에 굴곡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서도 맨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이제 경제적인 기초도 됐으니까 네. 우리 사업에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네. 비롯해 성지순례도 하고 네. 세계여행도 좀 하자 이렇게 우리 내외가 예. 마음을 깊이 먹었는데 네. 그때 또 이렇게 돼서 잘못돼가지고 부도가 또 나서요. 네. 한 두 번째나 부도가 났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 네.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일으켜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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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그 식품상해를 해가지고 크게 또 성공을 예. 했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미국에 오시게 되셨나요? 미국에는 그 우리 아들이 여기 유학을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은퇴하고 네. 이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우리 수목이 여행한데 들렸죠. 예, 큰 아들님 성함이 수목 심수목 집사님.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정착을 하려고 생각한 것이 노인들이 살기에는 상당히 좋은 나라예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우리 노인의 마지막 우리 노경의 생활을 이 미국에 이민 와서 하자. 네. 이래서 1991년도인가 넘어왔습니다. 네, 네, 네. 그러신데 얼마 오시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바로 또 노인회 예. 회장이 되셨으니 예. 어디 가시든지 그냥 예, 참 이상하게 그때는 예. 영주권도 없을 때 예. 그렇게 노인회 한번 나오시라고 자꾸 권유돼서 나가가지고 네. 그때 노인회는 회원들이 그 한참 많아서 몇백 명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날이 갈수록 이 자꾸 나하고 다 친교가 돼가지고 네. 그때도 역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그렇게 제가 네. 노인회장으로 피선이 됐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노인회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네. 봉사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 노인회 하면은 신명수 집사님을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그 많은 일을 하시고 봉사도 예. 하시고 한 걸로 기억을 해서 예. 참 뵈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우리 인터넷 예. 보고방송에서 주셔서 얼마나 제가 반갑고 영광스러운지 예. 아, 또 그렇게 또 이 꿈이 이 세계여행을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이 그 예. 여행도 못하시고 성지순례도 못하시고 예. 그냥 미리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면서요? 예. 예,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꼭 3년 됐어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큰 따님의 사위가 예. 목사님이시라면 박종국 목사님이라고 예, 예. 한국의 그 서울 모자이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예. 아주 신앙이 우리 고 김용애 권사님의 신앙이 엄청 좋으셨다고 예. 하는 말씀 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고 예.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 사위를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제처는 김용애 권사인데요. 네. 그 사람은 모태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나를 비롯해서 내 자녀 다섯을 전부 교회 문턱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 다섯도 아주 독실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그게 성공이죠. 네. 인생의 성공. 네. 그런데요, 혹시 이 한인회를 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또 한인 노인회에 기여하셨던 뭐 그런 얘기나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회는 말하자면은 나이들이 제일 많은 분들의 그렇죠. 직는 단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노인회는 사회생활에서 다 귀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귀감이 될 것 같으면 그 노인회의 친목과 내분이 네.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내분이 없고 다 사랑의 친목을 하려면은 네. 각자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거짓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남의 말도 네. 수렴할 줄 알고. 그게 민주주의죠. 예. 그렇게 네. 해서 정말로 모든 회원들이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한 가운데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단체가 네, 돼야 네,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회장을 나오고 이제 고문으로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노인의 지금 후배들한테 권고하고 싶은 것은 네. 항상 사랑을 염두에 두고 네. 사랑하고 제 거짓말을 부리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노인회를 잘 이끌어 나가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예, 예. 네. 그래야만 또 우리 동포들에게도 네. 귀감이 되고 네. 또 참 모범이 되고 참 좋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네. 갈 때는 그래서 우리 이 심 집사님이 세 번이나 예. 한인 노인회장에 예. 당선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수습도 잘하고 무대에 예. 나가시라고 글쎄요. 예, 예. 그때 영주권도 예.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도 예. 당선이 되시고 재임 되시고 연임 되시고 한 걸 보면은 그렇게 노력을 예. 많이 하신 예. 그 감사합니다. 공로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필라델피아 에서 이 필라델피아 시로부터 네. 표창장도 받으셨더라고요. 예, 예, 예. 예, 한인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게요. 예. 아, 나도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그 한 달 전화가 와서 가니까 네. 한인의 날이라고 그 소리를 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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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예, 예. 그 필라델피아 시의장이 네. 표창을 하게 되니까 나와서 상장을 받더라고. 예. 그래서 가도 정말 아주 그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네, 큰 상을 하나 참, 받았습니다. 예, 영광스러운 우리 네. 한인으로서도 네. 영광스럽죠. 네. City Council of Philadelphia라고는 이름 그 단체 예. 그 시에서 예.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나 또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자녀들이 또 자서전도 출간을 해드리고 네. 해서 올해 저기 구순하면서 90생신하면서
이렇게 자선전도 출간해드리고 예. 자녀들이 다 또 효성스럽고 예. 또 믿음으로 이렇게 다 잘 예. 이렇게 성장하신 거 보면은 우리 집사님은 실패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 예. 감사하죠. 하니까 내가 실패했다는 자신이 네. 내 자녀들한테 뭐 위사를 줄 거 없다는 거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유산은 정말 우리 김영애 권사가 다 예.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다 인정해 주고 그게 우리가 유산이라고 예, 봅니다. 예, 예, 그럼 신앙의 예. 유산이죠. 예. 그럼 어떻게 앞으로 좀 우리 참 혹시 집사님께서 평생에 좌우명으로 삼고 계신 좋은 성경 말씀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성경 말씀이요?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죠. 예. 21장 2절 잠언 예, 잠언이죠. 잠언 21장 2절 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예.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28절 거짓 증인은 폐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요 네 절은 제가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예. 이렇게 살기를 네. 희망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강직하기를 원하셔서 장로가 되실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직을 사양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심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본인이 사양을 하시고 지금까지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봉직을 하셨지만은 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많이 맡고 지금까지 섬겨 오셨더라고요. 참 귀감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로서 제일 만족하고 또 안수 집사로서의 맡은 바 서임을 잘 감당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인회 지금 고문? 고문이시라고 하셨죠? 한 노인의 고문이시라고 하셨죠? 네, 노인의 고문입니다. 예, 계속해서 제가 뵈니까 연세보다 예. 많이 더 젊어 보이시고 예. 아직도 일을 많이 하실 예.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우리 노인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잘 될 때까지 예.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